워크 2448 콘솔의 체이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이스 기능은 이제 먼저 모드를 이제 싱글 프리셋으로 맞춰준 뒤에 이제 하는데요. 체이스란 이제 스텝 넘어가면서 이제 조명을 연속적으로 켜지게 하는 기능인데 제가 이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1스텝에 1번, 2번, 2스텝에 3번, 4번, 그리고 두 개씩 조명을 각 스텝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조명을 페이드를 올려주고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001이 뜬걸 확인한 뒤에 페이드를 내려주고요. 3번, 4번 페이드를 올린 다음에 다시 또 원하는 장면입니다. 레코드 버튼 한번더 눌러주고요. 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원하는 장면과 스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뒤에 저장이 끝나셨으면은 레코드 버튼을 다시 누르신 상태에서 저장이 원하는 칸에 플래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전멸하면서 저장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뒤에 사용하기 위해서 모드를 바꿔주고요. 페이드를 주시면 되는데 지금 페이드를 올려도 조명값이 1번, 2번에만 들어온 채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래에 있는 스피드 페이더를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스피드 페이더를 올려주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속도로 스텝이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콘솔에 보시면은 이제 2, 4, 1, 2, 3, 4, 5, 6, 7, 8, 90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씩 묶어서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스피드 버튼을 통해서 이제 체이스를 조절을 하고 페이드를 내림으로써 체이스 기능을 다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시킨 상태에서 이제 스텝 버튼을 통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스텝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장면씩 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이스를 이제 사용하시고 이제 종료하신 뒤에 페이드를 내려주시고요. 이 체이스 역시 삭제하는 방법은 이제 일반 씬을 저장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에디트를 누른 상태에서 저장된 플래시를 눌러주고요.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한 스텝씩 삭제가 됩니다. 저장한 스텝만큼 삭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저장한 다섯 스텝을 지금 딜리트 버튼을 다섯 번 눌러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이스에 대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